안녕하세요. 도시효과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도시효과를 어떻게 창업을 했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지금 도시효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미국 뉴욕에서 요리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의 셰프로도 근무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도시효과를 창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제가 26살이고 22살 때부터 도시효과를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단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요리사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요리라든지 무언가를 먹고 만들고 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요리에 더 많이 빠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거다시피 저희는 어릴 때부터 사실 공부를 굉장히 좀 멀리 했던 학생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사실 제가 학원을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학원비를 모아서 한세 달에 한번 해외여행을 혼자 배낭여행을 한번 가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부터 정해진 버젯에 맞춰서 뭐 5박 6일이면 뭐한 4일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리고 단 하루는 가장 좋은 5성급 호텔에서 뭐 그렇게 지내면서 사실 가장 좋은 프리미엄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일반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최고급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많이 그런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26개국, 한 50개 도시 이상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조금 떨쳐내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사실 뭐 트렌드라든지 식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의 그런 식문화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가지는 않았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이 이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바리스타 아니면 뭐 베이커리, 제가 제빵 같은 그런 자격증을 다 취득하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를 막상 가서 사실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이제 CI라고 하는 세계 3대 요리학교라고 하는 그런 요리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리를 처음부터 잘 사실 해왔었었고 뭐 기본기가 조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학교에 막상 가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뭐 칼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흥미로운 시간은 아니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뉴욕 맨해튼에 나가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라든지 2스타 레스토랑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흥미롭고 저에게는 좀더 값진 그런 경험이었었고요. 뉴욕에 있다가 이제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라고 하는 그 무라드 레스토랑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휴학을 사실 조금 갑작스럽게 했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샌프란에 있는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 시민권을 좀 받고 좀 미국에서 있으려고 했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실 굉장히 굳고 반대하시고 군대를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국에 와서 얼떨결에 제가 군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내에서도 사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창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고 제가 이제 미국을 돌아가려고 할 때쯤 부모님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모님 사업을 좀더 어떻게 해드리고 제가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효과라고 제가 창업을 준비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도시효과를 약한 1년 정도간 준비를 했었었고, 이제 도시 소비자가 시골 생산자를 만날 수 있는 곳간이라고 해서 도시곳간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기존 반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우리 주변에 카페만큼 그만큼 많은 게 반찬 가게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제 주변 이제 30, 40대 주부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었을 때, 반찬 가게 브랜드를 어디 아냐라고 해서 단한 곳도 이름을 대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사실 뭐 치킨집 브랜드 하면 1초 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브랜드들이 수십 가지가 있고,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사실 반찬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개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장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을 조금 더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 반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님들이 조금 오셔서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목적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게 사실 반찬이고, 반찬을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매일매일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하고 지금 거래하시는 소규모 생산자분들의 사실 문제점들은, 이분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유통이라든지 판로 개척이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찬 시장에서는 많은 양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상태, 고객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 아니면 고객님들의 인식과 그리고 이미지 개선, 그리고 또 가격들, 아니면 또한 공간, 메뉴, 서비스, 인테리어 등또 여러 가지로 풀어 헤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현재 그래서 도시오카에서는 셰프님들이 만드시는 그런 반찬들과 요리뿐만이 아닌 뭐 전통주, 와인, 뭐 커피, 베이커리, 뭐 밀키트,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농부님들의 공산품들, 아니면 농부님들의 농산물들 또한 같이 한 매장 공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반찬과 요리를 제외한 나머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을 두는 게 아닌 오히려 사실 좀 트렌드에 맞춰서 뭐 지금 트렌드가 밀키트가 트렌드다라고 했을 때 밀키트를 같이 판매를 하고 아니면 전통주가 트렌드다라고 하면 전통주를 좀더 판매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매장 특색에 맞게끔 저희가 전체적인 카테고리 MD와 메뉴 구성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들이 만드시는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바꾸면서 고객님들이 주별로 방문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반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량 포장이 아닌 무조건 소량 생산, 소량 포장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희는 한두 번 방문하실 거를 일주일에 세네 번씩 방문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 도시오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구매하시면서 뭐 샐러드, 커피, 뭐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같이 매일매일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오카는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 지금 전국에 약 22개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오카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하고 싶었었던 거는 반찬 가게는 사실 반경 500m의 그 동네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그 브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동네에 맞는 카테고리 아니면 음식들 그리고 제품 구색들을 또한 그렇게 같이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학원가가 많은 곳이 뭐 컵밥이라든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주변에 신도시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든지 30, 40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좀더 많이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역 특색이라든지 고객 분석을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하고 그각 지역에 맞는 그리고 또 지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도시효과는 농부님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의 거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님들의 농산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찬으로 2차 가공을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농부님들과 콜라보를 해서 농부님들과의 그런 같은 저희 도시효과과 콜라보를 진행한 그런 PB 상품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농부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그런 공산품들을 저희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그런 저희 식혜 사진 같은 경우는 단호박 농사 짓는 농부님들하고 쌀 농사 짓는 농부님하고 같이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도시오카 식혜를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에는 함양에서 생강 농사 짓는 농부님과 저희가 컨택을 해서 도시오카 생강청을 만들게 되었고 현재 도시오카 온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뭐 쿠팡, 마켓컬리 아니면 무인양품 오프라인 매장 전국에서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도시오카니 이제 뭐 반찬 가게인지 아니면 뭐 한살림 초록마을 같은 그런 농수산물 판매점인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시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뭐그 어디에도 속해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저희는 그냥 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야를 좀더 케어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한 공간에서 아니면 또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더 짧은 재방문 주기율과 더 높은 객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요건이 현재는 타사 대비 뭐 타사가 지금 한 8,590원, 8,000원 중후반대의 객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반찬 가격들이. 근데 저희 현재 도시요건은 지금 약한 3년째 2만 3, 4천원대 초중반을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객단가를 높이고 있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요건의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약한 15개 정도 매장으로 한 100억 초중반대 매출을 저희가 일으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는 1분기까지는 약 22개 매장이 오픈을 했고, 올해는 약 65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올해는 약한 400억 원대의 매출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까지는 도시욕관 익스프레스점이라고 세컨 브랜드를 또 개설을 해서 소규모 매장으로도 조금 더 확장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욕관이 사실 도시욕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찬 가게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남기보다는 오히려 고객님들에게는 그냥 매일매일 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도시욕관이 반찬 가게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뭐 그로서리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또 무인 마켓 또 여러 가지의 또 형태로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욕관 오프라인 매장이 전국에 한약 100여 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이제 온오프라인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온오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거점 매장을 저희는 거점 물류 베이스 센터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도 같이 런칭을 해서 전국으로 또 같이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 간단한 오늘 회사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짧게나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